매일 밤 8시 30분, 그 역사를 기억하려는 의식이 시작된다. 스페인 점령군의 포격식을 재현하는 것이다. 실수가 있어 보인다. 재현이 그리 완벽하진 않은 것 같다. 여하튼 9시 정각 포격식이 시작됐다.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. 자국을 지배했던 점령군을 재현하다니. 과거 식민지배 유산도 관광업을 위해 활용하게 된 쿠바. 하지만 이건 역시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쿠바의 민족성이 아닐까? 바다를 향해 쏘아준 대포를 보며 소리 높여 환호한다. 쿠바 사람들은 이렇다.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.